네, 조선주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조선 업체들이 오늘은 그렇게 탄력을 보이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놓고 보면 한 10% 이상씩 좀 강한 맞습니다.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조선업종은 선박을 만드는 섹터니까 배 주문을 많이 받는다든지 배 가격이 올라가면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래도 주가가 천천히 또 우상향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 어쨌든 국내 조선업체들 5 정도 조사를 해봤을 때 어쨌든 연간 그 수주 목표 금액의 40% 정도를 수주를 네.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주는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배 가격, 조선가도 한번 살펴봤을 때 2020년 대비해봤을 때 중고 선가 가격이 한 14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선주들 입장에서는 또 발주를 좀 빨리 내놓으려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차라리 배를 주문을 하자. 그래서 신조선가도 지금 한 40% 정도, 26% 정도 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도 많이 받고 동시에 배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오히려 연말 10월 달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괜찮은 흐름 기대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조금 분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LNG 선에 대한 또 수주 이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섹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조선주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흐름들 좋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2% 넘게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은 오늘자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자에서 현대 미포조선을 꼽아주신 데 있어서는 지금 시점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네,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괜찮고 현대중공업도 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뭐 이런 예. 상황인데요.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경쟁 업체들하고 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실적에 딱 턴을 했을 때 가장 좀 빨리 이익 턴어라운드가 기대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 계열사다 보니까 수주를 협상하는 기간이 다른 업체들보다 좀 짧고요. 그다음에 예. 배를 만드는 건조기간도 짧기 때문에 지금처럼 업황이 좀 돌아서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익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빨리 되는 기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오늘 뭐 85,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예. 이 가격대나 그다음에 좀 살짝 밀렸을 때도 충분히 잡아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오늘의 테마주로 최선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외의 종목들도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선주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네,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은 아까 52주 신고가를 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멘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올해 MSCI 편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상장 이후에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은 13만 5천 원대 그 부근에서 한번 눌려줬을 때 공략하는 전략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예. 대우조선해양도 중소형 쪽도 한번 살펴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하고 결합이 조금 무산이 되면서 자본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한 5주 정도 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시면은 작년 10월부터 22,750원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27,350원대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다시 상단 부근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LNG선에 대한 기술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2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바운딩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일정 부분 또 이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가격이 뭐 한 25,000원대 다시 오면은 또 잡아가는 전략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주도 괜찮으니까 아무래도 선박을 만들 때 핵심 부품이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네. HSD 엔진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은 작년 9월 10월 달 충분히 바닥을 잡고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심 추세선 중단부에서 어쨌든 반등을 하면서 상단부까지 온 상황이라 이 정도면 충분히 한번 상단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업황이 좋아지고 수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실적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현대미포 조선이 실적, 조선 업종 내 가장 빠른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최선호주로 꼽아주신 것 같은데 지금 조선주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양 메이저 수급들도 같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까지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력 보여주니까요.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대, 미포, 조선 얘기까지 들어봤고요.